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촬영하죠. 자볼텐데 네, 오늘은 이제 요즘에 좀 인기가 많았던 네, 그 하숙집에서 자볼텐데를 하루 촬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에 자볼텐데도 그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지하철 소리가 다 들리나요? 네. 여기는 이제 방음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왔습니다. 뭐 음식은 그 하숙집에서 음식을 다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밥을 먹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하루 생활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희 씨 근데 손에 든 건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해봤는데 할 게 너무 없어요 거기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이번에 그 제 담당 일진 있거든요. 그 직업에 묻은 것 황혜수라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좀 읽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수건이랑 네, 샤워는 해야 되니까 샤워 용품 네, 이런 게 들어가 좀 있습니다. 입구로 이제 들어가실 시간인데 네. 심정이 좀 어떠세요? 밤이니까 이게 와 아예 안 보이네요. 일단은 여기는 그 하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는 조금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발 넣으셔야죠. 신발장이 없는데? 신발장 여기 여기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자물쇠 잠가놓은 건 어때요? 아 진실 이쪽을 또 왔네요. 네 일단 제가 쓸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오세요. 우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신축 오피스텔보다 좋은데요? 침대도 있고 여기 거울도 있고 수납장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야, 와 자물쇠도 있네요. 네. 집을 먼저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 주방 공간이고 여기 밥 먹는 식탁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TV, 정수기, 냉장고에도 어 진수 근데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 이제 먹고 해야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머님께서 할머님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먹기로 했습니다. 지윤씨 좀 이따가 심심하면 TV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와 잘 또 닮았어. 우와 그 화장실은 이제 오른쪽 돌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변기통이 이렇게 있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세면대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윤 씨 샤워실도 한번 보여주셔. 샤워실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어 여기서 와. 아 지윤 씨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되게 방이 따뜻하네요. 보일러를 다 틀어놔서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근데 벌레가 나올지 모르겠네. 벌레 나올 것 같은데. 완전 지하여서. 어, 우리 거울도, 지금, 진우 씨 뒤에 보시면 거울도 하나 있고요. 네, 여기도 거울도 있고. 네, 콘센트도 있네요. 진우 씨,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여기. 아, 네. 지금 현재 시각 7시 9분입니다. 저녁이랑 아침밥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밥을 아마 두 번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따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는 생활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바로 앞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전에 자볼텐데를 제가 찍어봤지만 그 집보다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여기가. 그때도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예. 네. 여튼. 일단. 예. 네. 딱 위에 지금 밥 없어요? 여기만 하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다 하숙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지하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하를 안 좋아해요. 아, 예. 네. 여기는 세탁 어떻게 해요? 세탁기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샤워장도 있고 네네. 세탁기 있고 네. 아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좀 솔직히 이제 하숙 이런 데가 요즘엔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로 이상한 사람 없냐 네. 이상한 사람 있으면 안 간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제가 뭐 했냐면은 싱크대에 막 그 좀 이제 칼 같은 거 있나 야,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니, 그게 좋아 그게 네, 없는 게 나아요.
없애야지, 없애야지. 예. 어, 조심해야 돼.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 예. 하도 요즘 험한 세상이라. 여기는 이제 반찬 갖다가 먹으라고 이제 반찬 놓고 밥그릇 아. 하고 이제 국그릇 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여기서 이제 이 전기 밥솥으로 밥 해주시면은 냉장고에 이제 반찬을 넣어주시는 거죠? 반찬을 넣어놓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많이 들어있는 걸 내놓고 저기다 덜어 먹어야 돼. 아, 네. 여기 저녁으로 사모님이 밥을 차려주셨어요. 보시면은 밥이랑 이제 뭐 무기랑 뭐야 이거? 이모 이거 뭐예요? 젓인데요. 아, 오징어 젓갈? 네, 예. 아, 깍두기랑? 오징어. 뭐, 네. 채. 아, 오징어 채. 진미채. 진미채. 네, 진미채. 뭐, 김이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떤 예. 여자를 만나야 이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정 환경.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 네. 자기도 이 다음에 가정을 가지면 그 보온 대로 또 해요. 어,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거는 마음대로 뭐 안 하는, 못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원 가족 관계가 좋아야 튼튼한 가족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엉터리로 살고 그냥 적당히 사는 집은 그게 또 따라가요.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응? 상대를 해보면 이 사람 성품이라든가 뭐가 다 나오잖아요. 네. 어, 그래서 돈은 있고 없고는 뭐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인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근데 미모도 좀 봐야죠. 이? 미모도 봐야죠. 응. 또 요즘에 다들 잘 아시니까. 네, 네. 하여튼 요즘에는 다 그래도 다 배움들이 많고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다 좋은 여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 중에 또 성격이 이상한 여자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들 이렇게 규제해보면 느낌이 오는 거니까. 서른 하나면 뭐 늦진 또 안 왔고 요즘에는 또 늦게들 결혼하니까 이제 갖춰놓고 하려고 안 하더라고. 이제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아, 집값이 요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둘이 살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지면 차차 이렇게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큰 아파트 얻어서 이렇게 가려면 어려워요. 그렇지, 그렇지. 네. 부모가 이제 재산이 많다든가 갖는 게 있다면은 모르지만. 뭐 언제 뭐아 돈 벌 새가 없잖아. 대학 나오지 또 대학 학원 나오지 뭐. 그래서 같이 모든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둘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발전은 있죠. 재밌게 살면 돼. 건강하고 재밌게. 아, 밥을 다 먹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잘 먹었고 제가 이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데 이런 침대나 이런 뭐 책상 이런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용품들을 어떻게 넣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옮기셨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침대를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어우씨 오호 예 네,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소리가 들리시나요?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 지하철이 이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소리 때문에 아 이번에도 좀 잠을 좀 늦게 자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또 지금 지하철 소리 또 들리죠? 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소음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잠을 자보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기상에서 촬영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분입니다. 지하철 소리도 지하철 소리인데 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습합니다. 아직도 여기 좀 모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전에 샀었던 에프킬라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왕 잠 낀 거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 다음에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 올라갈 때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 폭이 지금 한 1.5m? 그 정도 되는데 아,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돼요. 저는 잠깐 바람 쐬고 네,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씨? 진우씨? 아,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경쾌한 지하철 소리가 진우씨의 알람인가봐요. 어, 아침 식사는 혹시 하셨나요? 오, 입냄새, 어후. 진우씨? 네. 수많은 이 여드름은 뭐예요? 아, 여기. 뒤져진가요? 아, 제 옛날에 원양어선 같은 걸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잠 하루 이상한 데서 잤더니 얼굴에 뭐가 많이 났어요. 어, 근데 너무 심하게 난 것 같은데 이거. 어, 지금 샤워하시는 거예요? 네, 샤워를 해야지. 출근해야 되니까. 아,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씨. 어. 뽕을 안 나오는데. 네? 뜨거우면 안 나온다고요? 아, 지금. 으아, 아, 씨, 너무 뜨거운데? 누가 한 대요? 아, 지우 씨 방금 샤워하셨는데, 네. 아, 좀 개운하세요. 예, 사람이. 최적 온도가 한 36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6도가 이 집엔 없어요. 40도 아니면은 18도. 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아, 물 온도 조절이 안 되던가요? 네, 예, 그리고 여기도 드라이기가 따로 없어서 이러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우 씨 하숙집에서 하루 자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맨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이런 막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되게 좀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이제 말을 안 거쳐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감성이 이렇게 좀 풍부해지잖아요. 자기 전에 새벽에 한 11시 좀 넘어서 12시, 1시 이때쯤 되니까 굉장히 이 지하철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저는 이제 하루니까 괜찮습니다. 하루니까 괜찮은데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사람이 변해가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잠잘 때라도 좋은 데는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하숙집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옛날 집도 잡으셨잖아요. 네. 다음 집은 혹시 뭐 폐가 이런 데서 주무실 생각 있으세요?